자, 안녕하세요. 네. 뭐지? 영상에서 한 분이 이걸 안 하고 넘어갔다고 얘기를 하셔서 10쪽을 보세요. 10쪽에 46번을 보시면 이거를 안 하고 넘어갔다고 그래서 그냥 답 여기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10쪽에 46번이요. 자, 다음의 내용 중 2차 보고니로 해당하는 것은 자, 역량 개선하면은 1차죠. 1차. 그리고 질병 치료 요게 2차죠. 그래서 답은 2번인 거고 3번이 예방 접종 사업이 1차입니다. 그리고 노인성 질환은 당연히 3차가 되죠. 그래서 답은 2번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 우리 원래대로 원래 진도가 66쪽에 115번입니다. 66쪽에. 자, 인수공통 감염병으로만 나열된 것은, 그래서 요거는 은근히 자주 나오긴 하더라고요. 일단 1번은 누구 때문에 안 되냐면, 파라티푸스 성흉열 때문에 안 돼요. 그쵸? 2번 역시 백일에 안 되고, 풍진 아닙니다. 그래서 틀린 거고, 3번은 콜레라 장티푸스도 역시 아니에요. 그래서 틀린 거고, 답은 4번. 그래서 1번 내염, 탄저, 브루셀라 모두 인수공통 감염병. 예, 외우셔야 돼. 자, 그 다음에 116번이요. 자, A형 간염 환자가 발견이 됐대. A형 간염 하면은 지금 몇 급인지 혹시 아세요? 2급이지. 2급. 자, A형 간염 환자가 발견 시 최초로 누구에게 신고하냐면 보건소장에게 신고합니다. 언제?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건 아실 거고. 그럼 보건소장은 뭘 해요? 보건소장은 명부를 작성하겠죠. 그리고 명부를 작성한 후에 누구한테 또 보고하냐면 시군구청장에게 할 거고 시군구청장은 시도지사, 그다음에 질병관리청장에게 보고할 겁니다. 답은 2번인 거고요. 자, 117번입니다. 감염병 환자가 혹시 그거 기억하시나요? 호흡기계로 할까? 자, 호흡기계. 호흡기계 하면은 맨 처음에 균이 나오기 시작하는 건 아시지? 자, 균을 요걸로 하겠습니다. 균이 나오고 그다음에 증상은 예, 점선을 할게요. 아, 보이려나? 예, 이게 증상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증상이고 이게 균입니다. 자, 그래서 호흡기계 맨 처음에는 이게 좀 너무 짧은가? 자, 일단 보기 좋게 편하게끔 할게요. 맨 처음에 균이 내 몸에 들어와서 균이 내 코나 뭐 콧물, 침 이런 데서 발견하기 전까지를 우리는 잠재기라고 표현하고 있고요. 이 잠재 기간 동안의 감염을 잠재 감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드디어 내 콧물이나 뭐 침에서 균이 나타나기 시작했어. 그럼 이걸 개방기라고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개방기 동안의 감염을 개방 감염이라고도 하는 거 아실 거고요. 이 중에서 균이 가장 많이 나올 때를 우리 뭐라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균이 가장 많이 나올 때. 세대기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실 겁니다. 세대기. 그래서 이때 균이 가장 많이 나오니까 이때 많은 전파가 일어날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사람의 증상으로는 자, 증상입니다. 자, 이렇게 균이 들어와서 내 몸에서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가 우리는 잠복기라고 표현했었을 거고요. 잠복 기간 동안에도 균은 개방돼서 나오는구나 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증상이 나타나. 그럼 요부터 여기까지를 우리는 증상 발현 기간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발현 기간.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자, 117번에 보시면 감염병 환자가 감염 후에 검사로 균이 확인될 때까지 3일이 걸렸대요. 결국 잠재기가 3일이 걸렸다는 거지. 잠재기가. 그다음에 감염 후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 자, 증상이 나타날 때까지니까 잠복기죠. 잠복기가 5일이 걸렸대요. 자, 그리고 감염 후 7일부터 타인에게 감염시켰대요.